얘들아,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오늘은 우리가 건반어들이 이펙터들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펙터에 대해서 사실 나도 잘 몰라. 그냥 듣고 귀로 판단하는 거거든. 대충 이런 이펙터가 있다는 것만 알고. 근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 대해서 소리를 어떻게 바꿔나가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그러니까 듣고 판단을 해서 이런 이펙터들을 우리가 쓴다. 요런 걸 한번 개념을 잡아보자. 그래서 내가 톤을 살짝 만들었는데 아무 이펙터가 없어. 그래서 요런 소리야. 되게 드라이하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컴프레서라는 걸 걸어볼 거야. 그러면 볼륨이 자. 이게 이제 컴프레서라는 걸 걸면 소리가 잡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점 압축을 시켜주는 거야. 소리가 조금 더 딱딱해졌지. 그런 식으로 소리를 단단하게 압축을 시켜주는 거를 컴프레서라고 불러. 그리고 점점 커지고 다시 이건 끌게. 그리고 볼륨을 올리자.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인데 이거는 기타 치는 사람한테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솔로 하다가 그런 걸쓸 수도 있어.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강력한 소리를 원한다. 깨지거나 찢어지는 소리, 디스트 그런 거를 원할 때 요런 게 이제 이렇게 부스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베이스를 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원래 기타! 이런 식으로 깨지는데 많이 써.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우리가 안쓸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앰프. 이런. 기타 앰프 그 위에 헤드라고 있는데 그거랑 캐비넷 그리고 이게 그 헤드구나. 캐비넷이 자 그다음에 EQ는 알겠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코러스라는 이펙터를 추가시키면 이런 소리가 공간계지. 아, 이건 모듈레이션이구나. 그래서 그냥 플랫된 소리는 근데 우리가 코러스를 걸면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코러스 말고 그걸 걸어볼까? 페이저? 페이저라는 이펙터가 있어요. 이건 위상이라 그러지. 그거를 전 바꿔가지고 이게 껐을 때는 이렇게. 근데 페이저를 걸면 이런 식으로 바뀌지. 페이저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읍스. 계속 이러지. 그다음 스텝 페이저라는 게 있고, 패스 페이저라는 게 있고, 플랜저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플랜저를 끄면 이 소리가 플랜저를 걸면. 이런 식으로 변하고, 또 플랜저 말고도 다르게 쓸수 있는 이펙터가 이것도 트레몰로. 원래는 이거지. 근데 트레몰로를 걸면 이렇게 트레몰로가 걸려. 그 다음에 우리가 또쓸수 있는 이펙터가
뭐가 있을까? 스타터? 그래서 한음 눌러도 요런 이펙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보자. 비브라토. 어우. 너무 세게 걸렸다. 피치가 변해버리네. 비브라토가 원래 우우우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뭐 나중에 양을 조절하면 되는데 됐고 필요 없어. 자, 그다음에 피치 시프트. 이건 뭐더 걸어야 돼? 이건 뭐별 차이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디튠이라는 이펙터가 있어. 이거를 피치를 얘는 좀잘 쓰면 매력적이 되거든. 그래서 튠을 내리거나 올리게 할수 있는데, 지금 5.5를 내린 건데 별막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씩 변하네 톤이. 요게 되게 소리에 얘들아 민감해야 돼. 그다음에 잠깐만 믹스를 조금 더 내려간다. 그래서 튠이 바뀌어버려. 이건 조금씩 되게 미세하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이펙터가 뭐냐면, 딜레이야. 이게 아주, 나는 되게 좋아하는 이펙터거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끄면, 요런 소리가 딜레이를 걸면, 딜레이 중에서도 테이프 딜레이라는 걸걸 거야. 그래서 템포를 따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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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다. 딴딴딴 계속 잔향이 남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이게 그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뭐지? 아르페지에터로. 근데 아르페지에터랑 이 딜레이는 달라. 그래서 요걸 쓰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리버브라는 이펙터를 써보자. 엄청나지? 리버브 쓰면 그냥 우주로 가. 요건 딜레이, 리버브를 쓰면 이 리버브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요런.
그래서 리버브와 건반, 보통 우리 건반 치는 애들은 리버브와 딜레이 이런 것들을 잘 쓰고, 또 페이저는 뭐, 근데 페이저도 옛날에 유행했지 지금은 사실 많이 쓰지는 않는 소리지만 잘 쓰면 또 매력적으로 변한다는 거. 그래서 이펙터를 너희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아무런 매력적이지 않는 그냥 플랫한 소리들도 리버브, 뭐냐, 이 이펙터를 잘 쓰면 되게 막 요런 소리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펙터, 뭐 딜레이나 디튠, 뭐 요런 페이저, 요런 이펙터를 쓰면은 우주로 보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딜레이 쓸때 주의점은 템포를 니들이 완벽하게 맞춰야지. 이 타이밍이 그래서 타이밍을, 템포를, 너희들 비트를 정확하게 맞춰야지 기분 좋은 소리가 나지. 안 그러면 소리 더러워지고 막, 아 저기 뭐야, 저기 아 짜증나 죽겠네, 꺼! 이렇게 된단 말이지. 알아서 해.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이펙터의 종류에 대해서 그냥 소리를 맛보기를 했어. 각자 이제 그런 DAW, 이제 로직이나 에이블튼 라이브나 뭐 큐베이스나 이런 데다 이런 이펙터들이 당연히, 지금은 이거 외장이지만 멀티 이펙터라고 불러. 이런 외장 말고도 너희들이 내 가상악기로도 이런 플러그인이라고 부르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잘 활용해서 매력적인 소리, 그 다음에 우리가 앨범에서 듣던 요 죽이는 소리들을 한번 흉내내서 만들어 보도록 해보자. 오케이? 안녕.